지금 아, 네. 시작하시죠.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모바일넷이라는 네트워크이고요. 구글에서 2017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잠시만요. 네. 사실 지금 결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이디어 자체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똑같은 기존에 지난번에 제주님이 발표하셨던 엑셉션이랑 사실은 아이디어 자체는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될수 있을 것 같은 논문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키 아이디어는 굉장히 심플한데 이 논문에 가치가 있다면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이 논문을 적용을 했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 사실은 성능보다는 이피션시 관점에서 논문을 쓰긴 했는데, 뭐, 연산량이라든지 파라미터 수를 많이 줄이면서 꽤 괜찮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안을 했습니다. 논문의, 키 아이디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좀, 뭐라고 할까요?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컴퓨터 비전 쪽에 어떤 상용화? 하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이거는 유튜브에서 제가 어떤 영상을 보고 이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넣었는데 크게 두 개로 나눴는데 이제 우리 서버, 데이터 센터라고 표현되는 그런 서버들, 클라우드들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특징이 뭐 세이프티에 대한 거는 별로 크리티컬하지 않고 로 파워도 있으면 좋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리얼타임을 선호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꼭 리얼타임으로 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딥러닝 모델들이 앞으로는 점점 더 서버뿐만 아니라 이런 스마트폰이나 자율주행 자동차나 드론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게 될 텐데 점점 더 많이 들어가게 될때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지를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세이프티가 크리티컬 할 거다. 스마트폰을 빼고는. 그리고 로 파워는 반드시 갖춰야 될 거고, 그다음 리얼타임도 역시 요구된다. 이런, 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런 작은 디바이스들에서 딥러닝을 사용하려면 어떤 프로퍼티들이 필요하냐. Accuracy를 당연히 뭐 소타를 찍을 만큼 최고의 Accuracy를 보여줄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괜찮은 Accuracy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Computational Complexity도 낮아야 되고 아까 앞이랑 비슷한 얘기인데 에너지도 적게 써야 되고 그러려면은 모델 사이즈도 좀 적어야 된다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들이고요. 그러면 왜 작은 스몰 딥 뉴럴 네트워크가 또왜 필요하냐를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작게 만들면 트레이닝을 더 빨리 할수 있겠죠. 더 작은 리소스만 사용해서. 그리고 뭐 임베디드 프로세서 같은 데 들어가기도 더 적합할 거고. 그다음에 오버 디 에어라고 OTA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쉽게 될수 있다. 더 쉽게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OTA가 뭐냐면은 요새는 좀 자동차 쪽에서 많이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통신망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폭스바겐에서 대규모 리콜 사태가 있었죠. 그런 게 사실은 이 OTA가 지원이 됐다면 그 리콜을 안 해도 됐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OTA가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려면은 다 차를 가져와서 리콜을 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굉장한 손실을 봤다라고 하고, 이거를 굉장히 이 OTA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잘 하고 있는 업체가 대표적인 게 테슬라나 GM 뭐 이런 회사들이라고 하는데, 네, 뭐, 아무튼 이거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자동차 같은 데서도 자율주행 같은 거를 할때 딥러닝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은 뭔가 파라미터들을
새로 리트레이닝을 해서 뭔가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고 할 텐데, 그때 사이즈가 너무 크면은 업데이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부담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스몰 딥 뉴럴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부각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스몰 딥 뉴럴 네트워크를 만든 게 테크닉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뭐 간단히만 살펴보면은 프리퀀트 레이어를 없애라. 프리퀀트 레이어를 왜 없애야 되냐면 프리퀀트 레이어의 일반적인 CNN 기준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CNN에서 파라미터의 90% 정도가 프리퀀트 레이어에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어요. 당연히 파라미터 쉐어링을 안 하니까 프리퀀트 레이어 쪽에 파라미터가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테크닉으로는 커널 리덕션을 해라. 3 곱하기 3 필터를 1 곱하기 1 필터로 줄여서 좀 연산량이라든지 파라미터 수를 줄여봐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대표적인 이런 걸 적용한 대표적인 게 스퀴즈넷 같은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채널 리덕션. 채널 수가 지금 너무 뚱뚱하니까 채널을 좀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evenly spaced down sampling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무조건 작게 만드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뭐 풀링이라든지 컨볼루션을 스트라이드를 주고 다운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초반에 다운 샘플링을 많이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쭉 흘려보내느냐 아니면은 처음에는 최대한 다운 샘플링 안 하고 가다가 막판에 가서 다운 샘플링을 하느냐 이렇게 약간 좀 극단적으로 두 개로 나눠본다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초반에 다운 샘플링 많이 하는 거는 네트워크 자체가 좀 작아질 수는 있겠지만 accuracy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뒤에서 설명한 방법은 accuracy가 좋지만 굉장히 좀 파라미터 수도 많고 연산량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간을 잘 절충을 해서 우리 뭐 VGG 같은 거 보면은 뭐두번 컨버션하고 한번 풀링하고 세번 컨버션하고 한번 풀링하고 이런 식으로 하듯이 좀그 다운 샘플링을 네트워크 전체에 골고루 좀 퍼지게 하면 accuracy도 적당히 회복, 적당히 가져가면서 이 네트워크 자체도 좀 슬림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depth as separable convolution 이라는 거를 지난번에 제주님께서 exception 할때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걸 쓰면은 네,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리고 shuffle operation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뭐 뒤에서만 간단하게 한번 언급만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또 다른 분이 설명해 줬던 knowledge distillation이라든지 어떤 이 이제 파라미터들을 컴프레션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테크닉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논문에서 한 번이라도 사용이 되는 방법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키 아이디어는 사실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을 사용하겠다. 그게 거의 90% 이상을 차지해요.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 사용하고 그러면 뭐 성능도 꽤 괜찮으면서 굉장히 슬림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실험도 많이 했고 이 depth as separable convolution 쓰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accuracy가 어떻게 떨어지고 뭐 연산량이라든지 파라미터 수를 얼만큼 줄일 수 있는지 그런 트레이드오프를 많이 실험을 해놨어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사용을 하면 될수 있게끔 아 이게 이런 거를 이 파라미터를 바꾸면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얘기지만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 보면 컨볼루션은 지금 이 오른쪽 그림이 잘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2D 컨볼루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3D의 오퍼레이션이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위스와 하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채널이 있어서 3 곱하기 3 필터를 쓴다고 하면 이3 곱하기 3 필터라는 말에 채널 수는 포함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항상 필터의 채널 수는 인풋 채널과 동일하고 아웃풋 채널 수는 이 필터를 몇개 쓰느냐. 필터를 두개 쓰면 아웃풋 채널이 두 개가 되고 세개 쓰면 세 개가 되는 그런 식으로 오퍼레이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컨버션은 위스, 하이트, 채널을 모두 동시에 한꺼번에 고려해서 그거를 다 엘리멘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 한 다음에 전체를 다 서메이션해서 이렇게 지금 이 그림에서 27개의 숫자 쌍을 다 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하나의 숫자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근데 VGG에서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3 곱하기 3 컨볼루션만을 사용을 했어요. 그 이전 이미지넷 대회 기준으로 2013년, 12년 때 보면은 뭐 어떤 사이즈의 필터를 사용하느냐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걸로 보이고, 또 구글렛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인셉션 모듈 안에 여러 개의 사이즈를 갖는 필터들이 다 동시에 존재하게 되죠. 그런데 VGG에서는 그냥 3 곱하기 3 컨볼루션 필터만 여러 번 쓰면 5 곱하기 5나 7 곱하기 7 필터랑 같은 리셉티브 필드를 가지기 때문에 3 곱하기 3 필터만 쓰면 된다. 그리고 3 곱하기 3 필터를 여러 번 쌓았기 때문에 이런 5 곱하기 5 필터 한번 쓰는 것보다 논리니어리티가 더 많아지고 파라미터 수는 오히려 더 적기 때문에 레귤라리제이션에서 더 우수한 성능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걸 인셉션 V2, V3에서 이거를 적용해서 필터를 팩토라이제이션 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이 자리가 원래 구글렛 인셉션 V1에서는 5 곱하기 5 필터가 있던 자리였는데 3 곱하기 3 필터 두 개로 바꾸게 되고, 이거를 좀더 발전시켜서 이 그림에도 표현을 하고 있지만 N 곱하기 N 필터를 1 곱하기 N 필터랑 N 곱하기 1 필터까지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은 공간 방향으로, 그러니까 가로, 세로, 위스와 하이트 방향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뭐5 곱하기 5, 3 곱하기 3 필터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거를 직사각형 형태로 쪼개서 최대한 쪼개서 해도 성능도 꽤잘 나오면서 이러면 파라미터 수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있죠.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리기를 컨볼루션은 위스, 하이트 그리고 채널을 동시에 고려한다고 했는데, 위스랑 하이트는 신나게 잘 쪼개놨으면 이제 그러면 모든 채널을 항상 다 곱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거 밑에 글자 잘못됐는데, 일반적인 이게 스탠다드 컨볼루션을 나타낸 거예요. 앞에서 그림 보셨다시피. 근데 이거를 이제 채널을 따로, 지금은 채널 세 개를 동시에 다 고려해서 연산을 하고 있지만, 한 채널씩만 떼서 따로 연산을 해보겠다 하는 게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이고요.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은 depth-wise convolution과 point-wise convolution. point-wise convolution은 그냥 one by one convolution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 앞부분에 설명한 depth-wise convolution인데, 요 앞에 빨간색 부분의 채널 하나만 3 곱하기 3 필터로 연산을 해서 여기 빨간색 점한 점이 나오는 거고요. 녹색, 파란색 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채널 리덕션이 일어나지 않죠. 원래 앞에서 스탠다드 컨버전은 이게 그냥 다 합쳐져서 하나가 됐는데, 이 채널 방향으로 합치는 거는 하지 않고 이 채널 방향으로의 어떤 코릴레이션이나 그런 걸 뽑아내는 연산은 포인트와이즈 컨버전, 원 바이 원 컨버전으로 넘겨서 이거 두 개의 조합으로 하겠다. 채널 방향과 위스 하이트 방향을 완벽하게 분리하겠다라고 하는 게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나와 있는 노테이션을 좀 따라가기 위해서 이 논문에는 그림을 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스탠다드 컨버전의 필터입니다. 그래서 DK가 필터의 가로, 세로를 의미하고 M이 인풋 피처 맵의 채널 수가 될 거고요. N이 이제 이 필터를 몇개 사용할 건지. 그래서 N이 결국엔 아웃풋 채널 수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depth-wise convolution을 할때 어떻게 하느냐? 가로, 세로는 똑같고 채널이 1인 필터 M개를 가져와서 각각의 채널-wise, depth-wise로 convolution을 한번 하고, 그 이후에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one by one convolution 필터 N개를 사용해서 하면은 아웃풋 피처 맵의 가로, 세로 채널 수는 동일하게 유지가 되겠죠. 대신에 파라미터 수는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연산량도 마찬가지고. 그걸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컨버루션일 경우에는 열심히 노테이션 앞에서 다 설명드렸고, 안 설명드린 게 이제 DF라는 건데, DF는 피처 맵의 가로, 세로를 의미해요. 정사각형이라고 가정을 했고,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그러니까 곱하기 연산을 몇번 하는지를 단순히 계산을 한 거고요. 필터가 3 곱하기 3이면 여기가 3, 3이 들어갈 거고, 뭐 인풋 채널이 32이면 여기가 32, 아웃풋 채널이 64였다면 64,
그리고 뭐 피처 맵이 뭐 14x 14였다면 여기가 14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만큼의 곱하기 연산이 필요한데,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 하면은 처음에 depth-wise로 convolution을 할때 앞에 그림 보시면은 여기에는 n이 없죠. 그러니까 채널 방향으로 컨버전 하는 거는 이 채널마다 필터는 다 다르지만 요 채널마다 필터가 하나씩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n 개의 필터가 사용되는 요 n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dk 곱하기 dk 곱하기 m 곱하기 df 곱하기 df 이렇게 되고요. 뒷부분의 1x1 컨버전은 여기서 요게 둘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럼 얘랑 얘랑 비교를 해보면 나눠보면은 여기는 n이 없으니까 n분의 1이고 여기는 dk의 제곱이 없으니까 dk의 제곱분의 1 요만큼의 리덕션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럼 이거 둘 중에 dk랑 n 중에 뭐가 큰지를 잘 생각해보면은 보통은 n이 더 커요. 그쵸? 우리 n이 지금 아웃풋 채널 수인데 피처맵의 채널 수가 뭐 32, 64, 128, 256, 뭐512 이렇게 키워나가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n이 훨씬 크기 때문에 반대로 역수를 취했을 땐 얘가 작겠죠. 그래서 요거를 3 곱하기 3 필터를 썼을 땐 얘가 9분의 1이 될 거고, 거기에다 어떤 스몰 넘버를 더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9분의 1에서 8분의 1 사이, 8배에서 9배 정도의 컴퓨테이션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Depth of Sample Convolution 다시 보면은, 일반적인 스탠다드 컨볼루션은 3 곱하기 3 컨볼루션하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렐로 이렇게 썼다면, 3 곱하기 3, Depth Wise 컨볼루션 하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렐루, 그 다음에 1x1 컨볼루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렐루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번에 재준이 발표하셨을 때 엑셉션은 이거랑 순서가 달랐죠. 1x1 컨볼루션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 곱하기 3 컨볼루션들이 들어갔는데 그때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과의 차이가 순서가 다르고 또 하나 다른 점이 논리니어리티가 원래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은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거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 네트워크 구조고요. 뭐 보시면 여기 DW라고 표시된 거는 depth wise convolution을 의미하고 여기 S는 stride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뭐 보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24 by 24 by 3 이미지를 가지고 처음에 이런 뭐 스키니넷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네트워크들의 특징이 많이 슬림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첫 번째 컨볼루션 맨 처음에 뭐한 레이어 혹은 두 레이어 정도는 노멀 스탠다드 컨볼루션을 하고 그 다음부터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첫 번째 컨볼루션은 그냥 일반적인 컨볼루션입니다. 대신 스트라이드 2로 주긴 했지만 그 다음에 뎁스와이즈 하고 1x1 컨볼루션 하고 뎁스와이즈 하고 1x1 하고 계속 그거를 반복을 해 나가는 구조고요. 맨 마지막에 7 곱하기 7 피처맵이 남았을 때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하고 거기에 플립 커넥트에 한 단을 추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식으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고 났을 때 멀티플라이 앤 애드 맵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얘가 어떤 레이어가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표현한 거고요. 보시면 오퍼레이션은 거의 대부분은 1x1 컨볼루션 하고 있고 파라미터도 이쪽에 거의 대부분 쏠리는 걸볼수 있어요. 원래 일반적인 CNN은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 쪽에 파라미터 수가 거의 모이는데 이쪽에 오히려 파라미터 수가 별로 안 되고 컨볼루션 쪽에 파라미터 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라미터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문에서 이것만 하기에는 너무 아이디어가 약간 부족했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옵션을 추가했는데, with multiplier랑 resolution multiplier라는 어떤 변수를 하나 추가를 해요. 알파랑 로우를 추가하는데, 알파는 뭐냐면, 굉장히 단순해. 채널, 아까 제가 테크닉 7개 중에 채널 리덕션을 설명드렸죠. 그래서 채널을 그냥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input 채널이 만약에 m이었다면, 알파를 곱해서 알파 m으로 줄이고, 그러니까 필터 수를, convolution 필터 수를 적게 써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더. 아웃풋 채널 수도 n에서 알파 n으로 바뀌게. 알파는 1, 0.75, 이게 0.5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쓴것 같네요. 0.25 이렇게 되고요. 레졸루션 멀티플라이어는 굉장히 심플해요. 그냥
인풋 이미지의 가로, 세로, 레졸루션을 줄여서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우를 곱해서 원래는 224 곱하기 24 이미지를 로우 0.857을 곱하면 192192 혹은 160160 128128 이런 걸로 넣어서 인풋 이미지 사이즈도 줄이고 채널 수도 줄이고 그래서 이렇게 줄였을 때 파라미터 수랑 연산량이랑 에큐러시가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한번 보겠다는 거고요. 앞에서 연산량 계산했던 거에 이제 요 채널 수에는 알파가 곱해지고 이 피처 맵에는 당연히 로우가 곱해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부터는 거의 실험의 결과들인데요. 논문의 아이디어는 이게 다 끝이에요. 여기서 더 이상 추가된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반적인 스탠다드 컨볼루션 했을 때 보면은 피처 맵은 14x14고 커널은 3 곱하기 3을 썼고 그 다음에 인풋 채널 수가 512, 아웃풋 채널 수도 512일 때 멀티플라이 애드가 462밀리언이고 근데 뎁사이즈 세퍼럴 컨볼루션 쓰면은 이거를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고 거기서 알파를 0.75를 쓰면 또한반 줄여지고 여기서 0.714로 하면은 레졸루션 줄이면은 뭐 여기 줄어드는 건뭐 당연하겠죠. 파라미터 수도 어떻게 줄어드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모바일넷의 그 네트워크 아키텍처에서 컨볼루션을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 쓰지 않고 그냥 일반 스탠다드 컨볼루션 썼을 때의 이미지넷 에큐러시랑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 바꿨을 때 에큐러시 약간 떨어지지만 이런 거에서 굉장히 이득이 많죠. 10배 정도의 이득을 보는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모바일넷 자체를 쉘로우하게, 그러니까 네트워크 레이어의 수를 잘라서 좀 쉘로우한 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우리가 모바일넷의 이 채널 수를 줄여서 0.75로 줄여서 채널을 줄여서 슬림한 네로우한, 그러니까 딥한 거를 줄이는 게 좋냐 아니면 와이드한 거를 줄이는 게더 효과가 좋냐를 가지고 실험을 해본 건데 해보면은 여기서의 결과를 봐서는 네. 딥한 건 유지하면서 내로우한 게더 좋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알파 값과 로우 값을 바꾸면서 실험을 한 결과예요. 알파를 이렇게 4개로 줄이고 입력 이미지는 24x24를 그대로 사용했을 때 accuracy가 떨어지고 여기에 이제 연산량 줄어드는 거, 그 다음에 파라미터 수 줄어드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요 with multiplier는 그대로 두고 채널 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풋 이미지의 레졸루션만 떨어뜨렸을 때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그냥 대충 보기에 0.75 정도까지는 써도 내가 어떤 어플리케이션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딘가 이게 그래프가 가다 보면 가다가 뚝 떨어지는 곳이 있을 텐데 그 적당한 지점에서 골라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이걸 그래프로도 표현을 한 거고요. 요 지금 요거 4개의 조합 그리고 요 채널 수를 줄이는 4개의 조합과 레졸루션 4개 줄이는 조합을 그 16개 조합에 대해서 여기 아래는 로그 스케일이에요. 둘 다. 네, 표현을 한 건데 로그 스케일에서 거의 약간 리니어하게 떨어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저기서 가져온 그래프인데 이거는 CS231N에 있는 강의 자료에서 가져왔는데 네, 연산량과 에큐러시 그리고 요 동그라미의 크기가 반지름은 메모리 사용량을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한 표가 있었는데 걔를 이것도 로그 스케일로 바꾸고 아까 그 16개를 이렇게 플롯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 알렉스넷보다도 훨씬 적은 연산량인데 에큐러시는 한요 정도까지는 알렉스넷보다는 더잘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모델들이랑 당연히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구글랩과 VGG16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이미지넷 요거 탑1 에큐러시를 가지고 비교를 했어요. 탑1 에큐러시가 더잘 나오고, 뭐,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연산량과 파라미터 수는 훨씬 적다. 그 다음에 스퀴즈넷 같은 경우도, 스퀴즈넷이 이제 연산량 굉장히 많이 줄이면서, 알렉스넷 정확도보다 더잘 나온 네트워크였죠. 50분의 1 정도로 줄였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적은 파라미터, 아니, 파라미터 수는 약간 많죠. 근데 비슷하다고 할수 있고, 연산량이 훨씬 적은데, 정확도는 더 높다. 그리고, 이제, 좀더 파인그레인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이미지넷 같이 그냥 푸는 것보다, 여기 스탠포드 덕스 데이터셋 보면은, 이 개의 종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요. 그거를, 네. 그거를 이제 풀 때, 요렇게, 요 정도의 성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기를 어떻게 훈련을 시켰다고 하냐면 이제 웹에서 다른 개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로 트레이닝을 먼저 하고 프리트레이닝하고 이 데이터셋으로 파인튜닝을 한 거죠. 파인튜닝 했을 때 이런 성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데이터만 많이 있으면 얘가 네트워크 자체가 굉장히 스몰 네트워크이지만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를 맞추는 그런 태스크가 있는데 거기서도 PLA넷이라는 게 성능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졌는데 걔 구조를 Depth Size Separable Convolution을 사용하는 모바일 넷 구조로 바꿔서 뭐 어떤 것에는 더 좋은 성능이 나오고 뭐좀더 낮은 것도 있지만 비슷비슷한 성능이 나왔다. 근데 파라미터 수나 연산량은 훨씬 적다. 그 다음에 디텍션 문제에도 이걸 또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SSD, 여기 300, 300, 600은 인풋 이미지의 레졸루션을 의미하는 거고요. SSD에 VGG 썼을 때, 인셉션 V2 썼을 때, 모바일에 썼을 때, 패스트 RCNN에도 이렇게 세개 네트워크를 썼을 때, 약간 여기서는 디텍션에서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근데 VGG 같은 거에 비교했을 때, 하지만 역시 강점은 연산량과 파라미터 수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Face Attribute Classification이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요거 두 개는 Knowledge Distillation을 같이 사용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요 오른쪽 표에는 FaceNet에서 그 Face Embedding이라는 거를 하는데 그 Face Embedding을 한 FaceNet에 학습된 결과를 Knowledge Distillation을 이용해서 얘를 모바일에서 학습시켰을 때요 정도까지 성능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논문에서 결국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활용 분야에 얘가 다 적용이 될수 있고 여기 이 네트워크의 이름처럼 모바일에 적용하기 적합한 네트워크 구조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TensorFlow Implementation을 찾아봤어요. 이게 TensorFlow 공식 GitHub에 모델스 가면은 슬림 모델에 이게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코드는 거기 있는 코드는 아니고요. 그거보다 좀더 보기 좋게 직관적으로 돼 있길래 가져왔는데, 사실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Depth-wise Convolution 하고, 슬림 안에 Separable Convolution 2D라는 게 있는데, 얘를 쓰면 depth-wise convolution이 되고, 그 다음 batch normalization 하고, point-wise는 one-by-one convolution이죠. 그냥 one-by-one으로 convolution 해서, 이런 function 하나 만들어 놓고, 옆에서 그거를 쭉 불러서, 처음에 일반 convolution, batch normalization, 그 다음에 depth-wise convolution 이렇게 쭉 붙여서, 그리고 마지막에 global average pooling 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직접 구현해 보기도 굉장히 심플할 것 같고, 이걸 인터넷에 좀 찾아보면 실제로 해본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논문에 나온 것처럼 성능도 꽤잘 나오면서 연산량을 정말 많이 줄여서 속도가 꽤 빠른 네트워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설명 여기까지인데, 이 다음에 사실 그러면 또뭘 해볼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면, 또 의식의 흐름대로 가보면, 우리가 원 바이 원 컨볼루션 쓰는데,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이 는 모든 채널을 다 고려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레이어를 하나만 쌓을 거 아니니까. 원 바이 원 컨버전 할 때도 채널이 총 입력으로 들어온 게 32개지만 예를 들어서 8개씩 좀 쪼개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윗단에서 이제 또 다른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논문을 읽어본 건 아닌데 그런 아이디어를 적용한 게 셔플렛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테크닉, 아까 스몰 모델을 위한 테크닉에서 셔플해라, 채널을 셔플해라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원 바이 원 컨버션을
모든 채널로 다안 하고 한 다음에 채널을 한번 셔플링 한 다음에 다음 레이어로 보내버리면 그 다음에 원바형 컨버전에 또 일부 채널만 보더라도 이제는 안 봤던 채널을 보게 되니까 뭔가 좀 전체적으로 더 슬림하게 하면서도 성능이 그래도 많이 안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기회가 되면 다음 시간에는 그 논문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설명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딱히 아이디어가 너무 심플해서 질문이 별로 없을 거라고 사실 예상을 했어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